네, 제가 저한테 이제 이번 연도 동안 제가 저에게 쓰는 편지인데요. 1년 동안, 네, 읽어보겠습니다. 근데 좀 제가 이상하게 쓴것 같아서. 1년 동안 행복한 일이 가득했습니다. 성훈 씨. 일단 너무나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, 이런 것들이, 이런 행복한 일들, 를 워너블들이 만들어준 거를 알기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선물을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조금은 성공한 것 같아 만족스럽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. 그리고 아직 이번 연도 계획한 걸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끈기를 갖고 꼭 이뤄내길 바래. 화이팅! 아, 이거 못하겠다. 안 됐어, 이거. 이거 뭐예요? 아, 이거 닫는 거? 지만 그냥 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거 안 읽어봐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넣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.